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재산세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 국세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 206쪽. 자, 비과세 파트입니다. 비과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네요. 자, 01번, 206조,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주한기구,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세권자니까. 그리고 외국 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하면 같이 비과세한다. 당연한 거죠? 근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것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1번.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재산에서 빚을 거요. 과세. 그럼 우리도 외국 거를 과세한다. 부과한다. 자, 그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납세 의무자. 자,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안 까먹는 거.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국가 소유 재산이자면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에게 부과한다. 소유권은 국가잖아요.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국가 등 and 무상 and 연부 매수 계약자에게 부과한다. 자, 그다음 양괄호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는 개인 소유 재산입니다. 개인 소유. 이거를 누가 사용해요? 국가 등이. 국가 등이 사용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개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합니다.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죠, 국가가.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유료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부과한다. 그래서 양괄호 2번. 국가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이거는 뭐다? 국가 소유 재산을, 국가 개인 소유 재산을 국가가 무상, 무료로 사용하니까 개인은 이득이 없다. 비과세. 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한다. 1번 나왔잖아요. 유료. 그럼, 개인 소유 재산을 국가가 유료. 그럼 돈 주고 사용하니까 개인은 수익이 생기죠? 과세. 1년 이상 공용. 공용인 거는 무료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재산을.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 자, 그다음 2번.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소유권에 밑줄 그어. 포인트가 뭐다? 유상 이전 약정. 유상이잖아. 그래도 유상이므로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더라도 유상이니까 부과한다.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도 똑같죠? 자, 1년 이상 공공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그래서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테니스장으로 사용한다. 비과세죠? 근데 괄호,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도, 그래서 이 경우는 무상, 무료를 뜻합니다. 비과세. 그래서 1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유료. 그리고 2번 약정하더라도 유료, 미리 사용하더라도 부과한다. 이유는 뭐다? 유상 이전이므로. 자, 2번. 용도 구분이네요. 자, 여기서 용도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익 용도다. 그러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공익 용도니까 비과세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화제구 유지 묘지. 그래서 이 묘지는 잘 봐야 돼, 묘지. 그래서 묘지는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자, 묘지는 개인 묘지. 비과세합니다. 개인 묘지. 그러나 법인 묘지는 과세한다. 무슨 합산으로? 별도 합산으로. 이렇게 법인,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개인 묘지는 비과세, 무덤.
법인묘지는 과세하되 별도 합산으로 과세한다. 토지니까. 그래도 법인도 묘지를 분양한다. 분양, 사업하는 땅으로 봅니다. 법인은.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1번, 도로. 자, 도로는 공익상 여러 사람이 자유로운 통행, 공짜로. 자유로운 통행, 개인도로, 사도. 그래서 비과세, 다만. 이런 게 출제되죠. 항상 다만. 대지 안의 공지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땅 주인만 사용하니까 제외.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뜻이네요. 그 다음 하첨, 제방. 자, 제방도 다 이런 거 공익상 사용하잖아. 여러 사람이. 근데 3번.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뭐다?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당연히 과세 제외한다. 국어 비과세, 유지 비과세. 자, 묘지가 나왔어요. 무덤 묘지는 비과세다. 누구 묘지를 얘기한다? 개인 묘지. 그러나 법인 묘지는 과세하되 무슨 합산으로 과세할까요? 별도 합산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묘지는 조심해야 돼요. 재산세에서요. 별도 합산으로 과세한다는 거, 묘지. 앞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묘지. 무덤. 자, 그 다음. 자, 오른쪽으로 가죠. 207쪽. 2번. 꼭대기. 산림보호구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비과세죠. 자, 포인트는 뭐다? 공익상. 밑줄 긋고. 공익상. 부과하지 않는다. 박수. 1번. 군사가 나오면 통제. 통제보호구역, 통제. 자, 그래서 이 군사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군사.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입니다. 통제보호구역이 어디예요? 38선 옆에. 저기 38년 옆, 38선 옆에 대표적으로 대성동 마을. 여기에 주민들은 다 지뢰밭이야. 주변이. 통제.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은 과세합니다. 어떻게? 산림보호 목적이므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군사가 나오면 통제와 제한보호구역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통제. 그러나 다만, 항상 출제되는 게 다만, 전답과 소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농지. 농지와 대지는 제외. 과세합니다. 농사 짓고 살고, 집 짓고 살아야죠? 수익이 있는 걸로 봅니다. 제외. 그 다음 2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나는 산림보호구역. 쭉 나오죠. 대표적으로 어떤 토지다? 밑줄 그어요. 채종림, 시험림. 종자 채취하는 림. 샘플 채취하는 림. 종자 채취, 샘플 채취는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비과세. 그 다음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공원. 자, 공원이 나오면 두 가지로 구분한다. 보존지구.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비과세. 동식물이 마음대로 자라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 보존지역. 그러나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는 분리과세합니다. 환경보호 목적이니까. 그래서 공원이 나오면 보존지구. 그래서 보존지구보다 완충지역이 환경지구는 환경보호 목적. 그래서 군사가 나오면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반드시 구분하고 공원이 나오면 보존지구는 비과세다. 그러나 환경지구는 환경보호 목적이므로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리과세. 자, 그 다음 4번. 백두대간.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구역도 당연히 산림보호 목적이죠? 단 여기서는 비과세한다. 자, 3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1년 미만 비과세입니다. 단 1년 미만이더라도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자관 사치가 등장하면 무조건 과세한다. 원칙은 1년 미만. 근데 이게 별장이야. 과세합니다.
고고버락장이야. 과세합니다. 사칩. 자, 4번. 비상재 구조용. 무료 도서용. 공짜잖아. 즉, 공익상 여러 사람이 사용하죠. 이런 배들은 비과세. 자, 그 다음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잖아. 철거 명령을 받거나 또는 보다 보상, 철거,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죠. 철거. 철거자가 들어가면 위에 뭐를 비과세한다? 건축물. 그러나 밑에 토지는 철거된 게 아니죠?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만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다?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됐다. 그럼 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비과세, 밑에 대지는 제외, 대지는 과세합니다. 제일 쉬운 게 5번이야. 길 건너 가던 할머니 앞에 물어봐도 알죠? 할머니, 저기 뭐가 철거됐어요? 하면 건축물, 건물.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 눈구녕 있냐 없냐? 건물이 철거됐죠? 땅은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자, 그리고 밑에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1번. 이게 뭐야? 사치? 별, 꼴, 고고고. 사치는 무조건 과세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공익사업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당연히 과세하죠. 자, 1번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기본 강의 끝. 자, 그럼 이게 끝나면 제가 안 풀더라도 문제 꼭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는 필수다. 기본 강의에서 이 대표 예제를 풀어봐야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한번 봐야죠. 자, 같이 해보죠. 제가 안 풀면은 죽어도 안 풀어. 일부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공용은 뭐다? 무료로 사용한다는 경우죠? 지자체가 누구 재산을? 개인 재산. 그래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포인트가 뭐다? 유상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상 비과세, 유상 이전. 그래서 미리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뭐다? 유상이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 다음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도화, 제구, 요지, 유지, 묘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자, 3번, 공원이 나왔네. 환경이다, 보존이다. 보존, 기억이 안 날 때는 보존, 비읍, 비과세. 자, 다음 군사가 나왔다. 군사, 통제, 통제보호구역이 있더라도 전답과 수원, 농지와 대지는 제외. 그래서 전답과 수원, 대지를 제외. 나머지가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번은 철거. 철거 나왔죠?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 항상 과로 조심해야 돼요.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럼 이 뜻은 뭐다? 대지는 제외. 과세합니다. 그래서 한정한다. 대지는 제외.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왜? 유상이므로 부과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핵심 정리 프린트를 줬어요. 아, 기본서가 끝나면은 뭐가 정리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프린트. 여러분들 잘 챙기세요. 프린트를 잘 출력해가지고 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세법도 어떻게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까먹지 말고. 오랜만에 들어와서 프린트를 찾으려니까 방황하죠? 그래서 꾸준히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프린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프린트가 조세 총론 프린트야 이거.
핵심 정리. 과세 요건, 뒷면은 과세 요건 핵심 정리. 이거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강론 파트로 취득세 핵심 정리 프린트.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록 누나세 핵심 정리 프린트. 세 번째는 뭐다? 오, 재산세 핵심 정리 프린트. 그러니까 다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재산세가 끝났으므로 이제 뭐를 해봐야 돼? 핵심 정리 프린트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세 핵심 정리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자,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다 뽑고 여러분들이 대기 상태에 있어. 보시고, 그러니까 재산세. 이게 핵심 정리야. 앞뒤로 한 장.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페이지. 재산세 개요. 책을 이렇게 압축시켰잖아요. 자, 재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 재산세는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하죠? 2번은 무슨 징수야? 보통 징수. 그리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연체이자죠? 연체이자. 가산금. 금리가 붙어. 몇 프로? 3%.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없어요. 그리고 소액은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자, 그 다음 과세 대상 몇 개? 5개. 딱 손가락 5개 보이면 뭐를 기억해야 돼? 재산세 대상. 토, 건, 주, 선, 항, 항공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이야.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죠. 그래서 건물과익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주택 그 자체는. 그러나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주택은 물세죠? 물건별로 개별 과세해야 한다. 주택별로 과세해야 한다. 고로 1번, 2번. 토지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어떻게 한다? 제외. 주택은 항상 주택분 재산세로 갑니다. 자, 그 다음 겸용주택.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거용. 그럼 겸용주택이 있을 때 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래서 한구,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1인 소유. 그럼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요건입니다.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50% 이상. 요건. 그럼 60% 이상은 주택으로 본다. OX. X 요건이 이거니까. 요건.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60%인 경우. 60%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옳은 지문. 범위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건과 범위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나오면 요건이다. 이거는 60% 이상이니까 뭐다. 60%인 경우니까 범위잖아. 그럼 50% 이상에 들어가니까 옳은 지문. 그러나 60% 이상, 70% 이상은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과 범위.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한동. 한동이 뭐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집합 건물이죠? 구분 소유가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은 어디까지 본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나왔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눠야 돼. 상가 땅과 주택 땅.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면적 비율로 안 분. 절대 시가 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세법은 기본서가 필수입니다. 책을 안 갖고 수업을 들으신 분은 절대 합격을 못해요. 항상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책 사는 거를 아낀다. 아낄 거를 아껴야 됩니다. 물론 책을 기본서를 구입을 안 하고 수업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찾다가 끝납니다.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뭐다? 한 번에 붙어야죠.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잖아. 수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대한민국 인강을 듣는 수강생들은 뭐다? 평균. 3, 4년이 평균입니다. 왜? 교재를 구입 안 하고 옛날 걸로 계속 공부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토지분 과제 대상 나왔네. 아주 중요하죠? 자, 1번, 2번은 뭐다? 저율 분리. 합쳐서 분리 과세. 그래서 저율 분리가 몇 개가 있어? 5개. 개인 소유 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죠. 그리고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군 지역, 도시 지역에서 지었을 때는 개농에서 지어라. 그리고 법인 단체 소유 농지는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닌 거는 분리과세로 갑니다. 약자가 뭐다? 농한사매종. 그럼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 기본서 어디를 봐야 돼요? 약자로 적었잖아요, 제가. 그럼 모르면 기본서를 찾아봐야죠. 자, 기본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 자, 몇 쪽에 있어요? 164쪽. 박스잖아요. 기본서 164. 자, 법인 단체 소유 농지는 왜 갖고 있어? 투기 목적. 원칙은 종합합산이야. 그럼 투기 목적이 아닌 거는 개인처럼 분리로 갑니다. 그래서 1번 농업 법인, 농업 목적이잖아. 외우면 안 돼요. 2번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왜 갖고 있어요? 농가 공급용, 농사 목적이죠. 그 다음 3번은 뭐다? 4, 사회복지사업자, 뭐에 사용해?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 그 다음 6번은 매출 그었잖아. 매립 간척 농지. 땅 만들어 고생했잖아요.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5번. 종종.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농사 목적. 그래서 약자가 뭐다? 1번 농업법인의 농. 2번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3번은 사회복지사업자의 사. 5번의 매립간척의 매. 그 다음 5번은 종, 종중. 이렇게. 이런 거는 투기와 관련이 없다. 개인처럼 적정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분리로 간다. 자, 그 다음 프린터로 갑니다. 자, 프린터로. 자, 공장용지 나왔잖아요. 자, 기준 면적이 있죠?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군. 시 지역에 있을 때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뭘로 간다? 분리. 그래서 공부가 안 되신 분은 정리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모르면 또 요약 기본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딱 보면 공장용지 나와 있잖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자, 기본서. 자, 67쪽 박스. 자,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67쪽 박스. 군지역.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 시에 있을 때는 어디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추상 녹에 있을 때는 공장이 아니에요. 이런 데는 공장이 없어. 일반 건축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단, 공통사항은 보다 초과는 다 투기 목적, 종합합산입니다. 자, 다시 프린터로 와요. 왔어요? 자, 주택산업, 공급목적 토지, 뭐 공장군의 토지, 또는 염전터미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염전터미널도 생산공급목적이다. 그리고 고율분리는 뭐다? 사치. 사치니까 무조건 4%. 자, 별도 합산. 자, 합산하자. 시군구 토지를 합산하니까 인세. 분리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합산.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초과 누진세율 몇 단계? 3단계. 그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이 있죠? 2 이내. 그 다음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 차고용 토지, 주기장, 옥외 작업장, 작업장용 토지,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자동차 학원에서 사업하는 땅입니다. 자, 나왔잖아. 법인 묘지. 아까 설명했죠? 개인 묘지는 비과세다. 법인 묘지는 무슨 합산으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다. 사업과 관련 있으므로 별도 합산. 그 3번. 공장 용지가 별도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C. 엔드 주상록. 엔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이 아니라 별도합산이에요. 그래도 공장, 그래서 별도로 가는 땅은 세 개 딱 끝났잖아.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종합입니다. 나머지는 다 종합이에요. 종합이라고요. 자, 여기서 딱 보면 중요한 게 4번이잖아. 시가표준액 2% 미달. 허름하게 지었죠? 허름하게 지었다. 그래서 바닥면적을 제외. 제외하는 거는 투기목적 종합합산. 그러나 바닥면적은 사업하니까 뭐다? 사업하니까 별도합산이다. 4번 2% 미달. 이 두 군데로 나눠야 됩니다. 바닥면적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바닥면적 별도 합산. 자, 그 다음은 이제 7번이잖아요. 자, 이게 건축물이에요. 무허가입니다. 원래 무허가 건축물, 이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이에요. 영업용 건축물이다. 그럼 그 땅은 원칙이 종합합산 가죠. 무허가는 6번이 뭐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다? 일반 건축물인데, 영업용 건축물인데, 무허가는 종합합산이죠? 근데 무허가 건축물인데 주택으로 사용해. 주택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몇 프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은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투기 목적, 종합합산 토지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엔드 주거용이 나오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제발 좀 따라와 주세요. 그다음 이게 쭉 넘기면, 그다음 뒷면 봐, 뒷면. 자, 뒷면 보면 과세표준 나왔잖아. 그럼 과세표준은 딱 머릿속으로 뭐가 정리돼야 돼? 시가표준에게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다. 뭐만? 1번, 2번, 3번만. 선박항공에는 안 붙죠? 그리고 세율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세율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항상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있다. 그럼 표준세율은 50%죠? 50% 가감할 수 있다. 단,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매년 내는 거니까 그 세율 구조는 빈으로 돼 있다. 비례 세율, 누진 세율. 그럼 1번, 2번은 합산이니까 누진 세율. 이거 3단계 어떻게 외웠어? 종이요 3단계. 1%도 안 돼요. 실제는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와. 별도 합산도 다 이 재산세 세율은 딱 두 개만 빼고 1%가 안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얼마 안 나오죠? 별도는 별리사 3단계. 그 다음 분리는 비례세율이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007.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이 분리로 결정되면 02야 공장갈래 0.2. 그리고 4번은 사치는 무조건 4%. 그 다음 주택.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잖아. 자, 별장도 주택이에요. 몇 프로?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입니다. 다주택자는 0.1에서 0.4. 그리고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이하는 2번을 외워야 돼. 그 0.05를 인하시켰어. 그래서 0.05에서 0.35 4단계 고로 주택. 주택 세율을 물어볼 때는 별장만 4%예요.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이다. 4단계. 자, 그 다음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사치성 건축물은 사치니까 4%. 그 다음 C. 엔드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0이요의 2배. 몇 프로? 0.5. 여기까지가 표준세율이다. 자, 그 다음 중과세율 배웁니다. 자, 중과세율. 자, 건축물이야. 건축물. 이 건축물이 어디에 있다?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을 어떻게 해서? 신증설. 그럼 인구 중과가 됩니다. 그럼 공장 신증설을 하면 어디서? 과밀억제권, 수도권. 그럼 중과를 한다. 그럼 일반 건물의 세율은 몇 프로다? 0.25. 이게 0.25가 암기돼야 돼. 2회에 몇 배다? 5배. 3배 하면 안 돼요. 5배. 그럼 0.25에 5배니까 매년 1.25%. 그래서 중과세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죠? 제척기간. 5년입니다. 이렇게 중과세가 딱 하나 있어요. 과밀억제권에서 뭐였다? 공장 신증설. 해당하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 표준세율의 몇 배? 5배. 표준세율이 0.25잖아. 0.25에 5배? 1.25. 천분비로는 1.25 나와 있죠? 몇 년간? 5년간만 중과한다. 딱 끝났잖아, 재산세.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재산세 세율에서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 3개. 필수. 종합합산 3단계. 별도합산 3단계. 주택 4단계. 나머지는 비례세율. 그래서 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종부세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세를 알아야 종부세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에서 초과 누진 세율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개. 종합합산, 별도합산, 별장을 뺀 모든 주택 4단계. 나머지는 비례세율. 종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딱 정리가 돼야죠. 자, 그 다음 부가징수.
자, 보통 징수.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 연체이자 3%.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언젠가는 납부할 때까지는 다시 가산금이 붙는 게 중과산금, 월할 계산. 한 달에 몇 프로? 0.75.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 단 얼마 미만은 안 붙는다? 30만 원 미만. 그 다음 소액은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 자, 이렇게 해서 고지서 발급하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되죠?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인세. 그러나 건축물은 물건별로 개별 과세니까 7월. 그 다음 주택. 그 자체는 토지 건물을 합산했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단 주의하자. 주택분재산세가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7월 16일.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0만 원 이하는 7월 16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20만 원 초과나 이하는 주택이 많습니다. 자, 납세 고지서. 자,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발급하되 납세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개시. 개시자가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는 원래 색장이죠. 토지는 원래 석장이잖아. 석장? 분리, 별도, 종합. 그래도 납세무자에게 석장을 보내면 납세무자가 불편하죠? 한 장의 고지서에 보낸다. 한 장. 절대 토지는 각각 한 장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물납, 분할납부 필수. 물납은 얼마 초과? 물천지 천 초과. 부동산은 어디 것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내가 서초구에 살아. 서울 서초구. 구청장이 주인이죠? 서초구 관할. 서초구. 이렇게. 서초구 다른 구청권은 안 받아줘. 자기 관할 구역 것만 받아준다. 그 다음 신청은 10일 전. 허가 여부는 5일.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잖아요. 평가해줘.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그러니까 30% 손해나. 현재는 과세 기준일. 절대 허가일에 속으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12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분할 납부는 요건 얼마 초과? 250 초과. 도시지역분도 포함합니다. 재산세니까. 그리고 신청은 절대 10일 하면 안 돼요. 현철이니까 납부기한까지. 그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은 종부세예요. 그리고 4번, 5번 필수.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 초과. 이게 시행령이죠? 500만 원 초과는 얼마를 분납한다? 2개월 이내에 50% 이하.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6번 부가세. 재산세와 함께 내는 세금은 뭐다? 지방교육세 2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20%는 굉장히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고로 뭐는 제외한다? 도시지역분 제외. 모든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만 도시지역분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변기세목은 뭐다? 불날 때 불 끄는 세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변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원래는 따로 보내는 건데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비과세. 금방 배웠잖아. 금방 배웠죠? 비과세 쭉 읽어보면 돼요. 금방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앞뒤로 한 장으로 정리가 끝났잖아요. 끝났어. 간단하잖아요. 안 간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 번 이상 봐야 돼요. 기본서를. 기본서 보고 그 다음 핵심 정리 한 장으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은 이제 뭐를 해야 돼? OX 프린트. 자, OX 프린트는 다섯 장으로 돼 있어요. 진도와 관계없어. 다섯 장. OX 프린트는 첫 번째 조세총론 OX, 두 번째 취득세 OX, 세 번째 등록면허세 OX,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재산세 OX. 그럼 오늘 재산세 끝났으니까 재산세 OX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죠. 해설도 자세하게 나왔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OX, 그리고 뒤에 가면은 양도세 OX. 그러니까 이걸 딱 출력했다가 단원이 끝나면은 마무리는 뭘로 한다? OX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지방세를 끝나고, 자, 지금부터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209쪽. 209쪽이에요. 자, 우리 뭐 배워요? 209쪽 펴봐요. 209쪽. 208을 펴면은 옆에가 9잖아요. 자,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나와요. 그 다음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한 문제. 양도소득세는 평균적으로 다섯 문제. 자,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일부까지를 진행하고 기본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기본 강의 종강하는 날이다. 그러면 기본서에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야죠. 이 핵심 정리 프린트. 핵심 정리 프린트입니다. 그 핵심 정리 프린트를 눈에 익혀야 됩니다.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제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뭐를 봐야 돼? 나중에잖아.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약집 갖고 이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요약집 정리도 뭐가 잘 돼야 요약집이 된다? 기본서를 잘하자. 그 다음, 매주 나눠지는 핵심 정리를 잘하자. 그래야 요약집 강의가 들어갈 때 쏙쏙쏙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차근차근 세법도 16개지만 독립된 과목으로 생각해서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좌우간 미루면 안 된다. 그날 할 일은 그날로 마무리 짓는 분이 한 번에 합격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국세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